어서 비상등을 켜! 회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다시 가서 확인해! 아, 네! 멍청하긴 틀렸잖아! 그건 비상등이 아니라고! 아,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승컵이 사라졌습니다! 빈틈없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협박했던 진실. 이 따분한 아무것도 없던 전시장 안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상상력과 기적으로 가득했던 이야기들을 진열대 안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지? 쥐일림의 컵이 저 여자의 손에?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래, 마침내 돌아왔어. 라미레스의 손으로. 라미레스? 조작 사건으로 망한 회사잖아. 너는... 아, 오랜만이야. 신인류사의 책임자, 그때 그 사건의 산증인, 결국 줄리메 컵을 되찾은 행운아 아이버슨 씨. 줄리메 컵에 관한 얘기라면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 안 그래? 넌 대체 누구냐? 당신들은 라미레스의 특별함을 싫어했지. 라미레스의 기발한 상상력과 끊이지 않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증오했고,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우리를 지적하지 못할 테니. 라미레스를 끌어내리기 위해 업계의 사람들은 손을 잡고 줄림의 컵을 위조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보안 의뢰를 공들여 계획했어. 헛소리! 좀더득 주제에 우리를 모함할 생각 마라! 라미레스 가문은 보관할 모든 물품에 마두악 표시를 남기는 전통이 있거든. 그건 특수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지. 맞아. 이건 우리가 지킨 적 없는 진짜 줄림의 컵이야. 이제야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 아, 미안. 자기소개가 늦었네. 그래도 A씨라고 부르면 돼. 오, 세상에! 저 여자가 바로 수많은 보물을 훔쳐갔던 그 도둑이야! 물론 본명으로 불러도 괜찮아. 멜라니아 라미레스. 아이버슨 씨, 어떡하죠? 저 여자의 말은 무시해. 고작 좀도둑이 하는 말을 믿는 건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가이드에도 대응 방법이 없어서. 멍청한 자식! 저 여자를 처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가진 걸 전부 동원해라. 이 강철 탄환은 절대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최악의 선택을 한 모양이네. 괜찮아, 예상했으니까.
알려주는 걸 깜빡했네. 로봇이 휴대한 일부 장비가 보안 가이드의 규정을 넘었길래 내가 너희 대신 안전한 불꽃놀이 탄환으로 바꿔놨어. 위협이 될 만한 리모컨은 일찌감치 없애는 게 좋아. 잠깐! 저 강아지 좀 봐! 아니! 그 강아지 말고! 저기 있는 보더콜리! 보더콜리가 쥐 리메컵을 데리고 샀어! 어?